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의 뿔 지역 일단 전부 다 수복해 가고 있고요. 괘씸한 반과 동맹한 친구들 싹 다.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받아야죠. 줄루를 우롱한 죄. 죄값 받아라. 아프리카의 뿔 무역회사 만들어야 되는데. 아, 언제 만든대? 육군개혁? 육전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군사 받을게요. 얼마예요? 742카시요? 따서 갚을게요. 줄루 채권 40분. 100점. 나이스. 쪽쪽 아덴 쪽쪽 얼마 벌릴까요? 아덴 한 5투카 벌리지 않을까? 이만큼 먹었는데. 역시 나야.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맞히는 거지? 나? 대단하다. 잠깐만요. 기병 왜 이렇게 PB 좋아? 잠깐만요. 기병 PB 이렇게 좋다고? 기병 쓸만할지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기병 굴릴 정도 재정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굴리려면 좋은 거를 싼거 써야 돼요. 행정은 싼거쓸 수가 없어요. 사카라와 분리주의자. 남부, 맨 앞에. 귀찮게 지리, 씨. 여기 자취 돌릴게요, 귀찮으니까. 통역? 터질랑 말랑. 도망차. 살려고 도망치네요. 도망쳐봐. 아주란. 95. 불거. 감히 전쟁의 신을 우롱한 죄. 죄값 받아라. 예멘? 기병 왜 이렇게 좋아? 보병. 보병 12테크 되면 조금 정상화 되긴 하는데, 기병 꽤 좋은 건, 꽤 좋는데요? 돈만 많으면 기병 굴려가지고 하면 이거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다. 산지? 농, 아, 뭐야, 이거. 다와시 참전했어? 줄로. 못 먹을 줄 알아? 메카와 메리나? 메카 먹으나 주냐? 까비. 나 조로아스터 교하고 가려 했는데, 아 이거 가려면 좀 고생 좀 하겠.. 아씨 어디 가세요? 다와시를 5만? 이바디파 안 무서워. 이바디파 콩고 0.84 0.84 땡길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잔지바르 100% 독점이고요. 잠베지 독점이고. 이렇다면 에티오피아에서 내려가죠. 콩고, 잔지바르 100% 독점이기 때문에 17.4 아직 적용 안 됐어요. 엠바고 맘루크. 아직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와시를 살려달라고 빌어보세요. 에? 줄루님, 전쟁의 신 줄루님,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 죽어야지 그러면. 너희가 믿는 뭐라 했냐? 알라라 했나? 알라의 곁으로 가세요. 에? 으리. 다 먹을 수 있나? 상인. 에티오피아 개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뭐냐? 마라. 아이고 반값 정도 돌아가셨네. 초코만 구축.
마라상 관리. 아, 요새 없는데. 분리주의 올라가겠다. 실수. 잔지로 분리주의자 요새 막혀있죠. 요새 좀 내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많긴 해요. 근데 재정 75투캇 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네. 다 먹을 수 있나요? 마라탕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미클라피 안 먹을 테니 어차피 5만 때려야 돼가지고 마라탕 주세요. 됐고 배 타고 서스 서스 여기 뭐지? 여기가 그 유명한 데인데? 잠시만요. 약간 이런 지형을 갖고 있는 약간 좀 특이한 데더라고요. 저기가 저 섬이 이 섬이요. 서거트라. 됐고 먹어야지. 근데 뭐 디미 자치금 보장 콥트교네요. 아 그래도 영양지 아니 뭐더라? 종 행정 찍으니까 그래도 코어 비용 조금이나 절감돼가지고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듯. 부패도 뚫렸는데 또 올라가네. 아이고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소코트라 압수. 에티오피아 유전 줄루 29년 1년 남았네요. 아덴이랑 마라탕은 먹을게요. 맘루크 군대 35,000.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니? 통역 원래 통치 역량 50%만 안 됐으면 850이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토지 몰수. 일단 먹고 삽시다. 사채 상환에 소작농사의 불만. 아! 이자 올라가잖아요. 카파 아 코에 들어오기 전에 담가야 되는데 아쉽다. 카라코뉴 인력 535 하드라마우트 암루크. 에티오피아 동맹이지. 밀수꾼 누군데? 그래 다 들어와봐요. 다 죽여줄게 내가. 다 들어오시게 한번. 여기 또 어디야? 마제르덴? 에디나. 민심 잡자. 오만도 해군이 세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도 우리 줄루 앞에서는. 56년대 용병 인력 많이 날라갔죠. 그렇다면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병이 좋긴 한데 기병을 유지할 만한 재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뽑도록 하죠. 좋은 조언가 통 20. 누구 코에 붙이냐 저걸. 권력이 입고 있는 성직자. 아라비아 연맹. 안정도 위신. 응 안정도 주세요. 이런데 개종해줘야 돼. 우리 금광인데
순위파다 개종해 줘야 됩니다. 이교도면 뭐였지? 이교도면 우리 뭐 페널티 받지? 바르도, 무스카트, 함락. 얘도 대형선 있습니다. 근데 대형선 11척에 위대한 줄루의 함대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지요. 에티오피아 이전 끝났죠? 그럼 에티오피아를 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를 안 때리 X됐다. 잠깐만요. 아, 에티오피아 방구동이 들어온다. 아, 이거 안 되는데? 다행이다, 싫다. 에티오피아 방어동에 들어오기 전에 정시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됐고요. 순간 식겁했다. 일단 잡고요. 이 코어 아직 안 박혔네. 박힌 건가? 왜안 박혔는데? 봤고요. 무르무르 팀으로 5위 열강 현재 지금 5선 트루크 폴리투 연방 빨리 만들었네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모스크바, 잉글랜드. 오스만 군대 꽤 나오겠는데? 금광자. 잠깐만요. 우리 금이 부족한 건 아닐 텐데. 금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 레이지야. 10, 10, 10, 10, 10. 오케이. 그럼 뭐다? 금광을 더 차지하면 된다, 이 말이다. 군대. 밥줄 끊기기 전에 돈이 없어? 금광 더 만들어. 얘 어디 갔냐, 5만? 일단 카라콘이 참전해가지고 전쟁 좀 장기전으로 갈 형상이 보이거든요. 제가 직접 카라콘까지 지금 때리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어 앙코베르 어디야? 여기네요. 일단 카파 대충 빼버리고 군대 얘 여기 그냥 카라콘이 올걸 대비해가지고 군대 하나 놔두고 545 1611다 장군 스탯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좀 에바고 행정기술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속도가 상당히 느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카파 그냥 집중포격해가지고 날리도록 하고 군대 내려오고 인력 535. 아, 군대를 뽑아서 그런지 인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게 되었네요. 빵이야. 공성 4박혀 있어요. 샤카 줄루. 하라코뉴, 파이테크 22,000, 인력 38,000. 카파만 공성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도 요새 상당히 많거든요. 쌉간지. 죽창으로 어떻게 할 거야? 쌉간지죠 이게. 이게 간지지. 저게 군대야? 병종만 바꾸면 참 완벽한데. 통치역량 올리고 병종만 바꿀 수 있으면 참 완벽한 나라인데 참 아쉽다 그게. 군대 빼 이놈아.
흑자 전환. 나이스. 인풀 10. 행정력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쓸 데가 너무 많아. 굳이 들어가지 마. 부패한. 세금 환수 당했네. 씨. 카파 불리, 카파. 왕의 불꽃. 불만도 자치도, 불만도 자치도. 전쟁을 해도 불만 자치도가 올라가나? 주인 지역 체크해야지. 전쟁을 해도 자치도가 올라가네요. 불만도 올릴게요. 우회 의제 파테 세금 12. 연대기 징병소 카마르만. 카마르만이 어딘데요? 여기네요. 여기서 65% 가능할지도. 바크 뽑지 뭐. 바크 뽑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귀신 위대한 선 신비의 섬 소코트라 코 바뀌었고요. 까빠 금광 내놔. 싫어? 죽어 그러면. 됐고. 장군. 아하 나 참. 또 어디야? 죄송합니다. 전화 왔네요.